맛있는 떡. 어? 무슨 일이지? 시끄러워. 누가 이렇게 떠드는 걸까? 대체 뭐라고 하는 거지? 땀이랑 소리가 들려. 좋아요. 떡이라고? 이야, 떡이래, 떡. 저기서 떡 먹나 봐. 두드리포. 두드리포. 저기서 따르릉 따르릉 노래 부르고 있어요. 아니야. 호떡, 찰떡, 떡을 먹는데. 아, 참. 누구 얘기가 맞는 거지? 아이, 참, 두드리뽕! 제 얘기야, 제 얘기! 아, 어? 내가 들은 거 먼저 얘기해줄게! 아니야! 아, 저, 얘들아, 너희들, 그냥 차례대로 얘기해주면 안 될까? 응? 먼저, 한글이가 듣고 온 건? 응. 한 꼬마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나 봐요. 따르릉, 따르릉,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나선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 머리띠. 아마 할머니 머리띠가 벗겨졌나 봐요. 와, 할머니, 할머니, 따르릉, 따르릉, 비키세요, 비켜요. 죄송합니다. 아유, 아니다. 내가 머리띠를 잡으려다구만. 내가 미안하다. 그런데 아마 그때 자전거가 부서졌나 봐요. 자전거에 따르릉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거든요. 대신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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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벅 같이 걷는 소리가 들렸어요. 따르릉 따르릉 뚜벅 뚜벅. 이야, 이거 정말 재미있는 소린데. 따르릉 따르릉 뚜벅 뚜벅. 그러니까 한글이가 아까 그 소리를 듣고 상상한 이야기는 무슨 소릴까? 어떤 얘길까? 따르릉 자전거 예쁜 머리띠 할머니와 아이의 걸음소리 뚜벅뚜벅.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꼬마가 자전거 타고 지나갑니다. 앞서서 가는 할머니 머리띠를 바람이 살랑 빼앗아가고.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할머니랑 꼬마는 그만 화. 할머니는 혹이 나고. 에이, 자전거는 망가졌어도 할머니와 꼬마는 사이좋게 뚜벅 뚜벅 뚜벅. 아니야 아니야, 내가 듣기엔 그런 소리가 아니었어. 응? 야호는 그럼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가장 크게 들릴 소리는 사세요! 떡 사세요! 하는 떡장수 소리였어. 떡장수 소리? 내가 또 떡이라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떡 소리는 놓칠 리가 없다고. 처음부터 떡 사세요 소리가 들린 건 아니야. 딸랑 딸랑 방울 흔들리는 소리였어. 그리고 두부사려 두부사려. 그런데 아무도 두부를 사러 나오지 않았나 봐.
딸랑딸랑 방울소린 금방 안 들렸거든. 그리고 곧 뚝딱 뚝딱 소리가 들렸지. 뚝딱 뚝딱 고쳐요 고쳐. 뚝딱 뚝딱 고쳐요 고쳐. 뚝딱 뚝딱 소리도 금방 사라졌어. 그리고 똑같아요. 살떡, 호떡, 콩떡, 술떡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맛있는 떡 사세요. 떡이다 떡, 떡 주세요. 무슨 떡 줄까? 찰떡이요. 난 콩떡이 좋아요. 난 콩떡이요, 콩떡.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이번엔 딸랑딸랑 뚝딱뚝딱 소리까지 다시 들렸어. 아마 지나간 두부장수와 목수 아저씨까지 다시 돌아와서 떡을 먹나봐. 딸랑딸랑 뚝딱뚝딱 떡 사세요. 정말 재밌는 말소리다. 그리고 맛있는 소리지. 그러니까 야호가 아까 그 소리를 듣고 상상한 이야기는